안녕하세요, 백성열입니다. 자, 팔씨름이 무엇보다도 힘을 위주로 한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오늘은 김종국 씨와 깡수 씨를 한번 이제 체형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실제로 팔씨름 경기에서 이 두 체형이 만났을 때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러닝맨에서 김종국 씨랑 강수 씨랑 2대2였지만 팔씨름을 했던 적이 있어요. 김종국 씨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일반인들보다 팔이 상당히 두꺼우고 힘도 센 편이에요. 강수 씨는 키가 커서 그런지 이렇게 벌크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긴 느낌이고, 이 두 사람이 팔씨름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는 벌써 그냥 떠오를 거예요. 하지만 실제 팔씨름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은 이렇게 예상을 뒤엎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경기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만약에 광수 씨가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김종국 씨랑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, 그렇게도 생각됩니다. 혹시나 보시면 오세요. 백성열 팔씨름 체육관에 오시면 팔씨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팔이 긴 게 엄청 유리해요, 팔씨름 할 땐. 팔이 짧아, 뭐 지렛대 원리, 팔씨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. 현재 팔씨름 선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. 팔이 길어지고 싶나요, 짧아지고 싶나요 했을 때 짧아지고 싶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. 자긴 팔이 짧아서 한이다, 그런 사람은 있어도요. 그렇게 보면 오히려 황수씨가 타고난 거예요. 왜냐면 팔 길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황수씨는 운동에서 힘만 키우고 팔만 키우면 팔씨름에서 엄청 유리한 거야. 근데 김종국씨, 저도 아주 절실하게 느끼지만 길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완전히 전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녀석이기 때문에. 그래서 신체적으로 타고난 건 오히려 깡수 씨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.